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해야 할까요? 가만 있어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오니까 쟤는 이만큼 가지고 올 거야. 응,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네. 안녕하세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던 대로 해야지. 반갑습니다.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해야 할까요? 결혼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죠. 뜨겁고 불타는 사랑이 아니더라도 서로 떨어져 있고 싶지 않고 같이 있어서 마냥 즐거운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배우자하고의 다른 점은 평생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좋은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은 이런 사람이랑 해야 삶이 편안하다. 선을 지키는 사람. 사람마다 자기만의 습성이나 습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술을 좋아한다거나 여행을 좋아한다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거나 혼자 있는 걸 즐긴다거나 잠을 아주 많이 잔다거나 다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자기만의 그 습성이 너무 지나쳐서 평범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정도가 되면 정상에서 비정상의 선을 넘어간 거죠.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자고 일주일에 평균 얼만큼 일을 하고 얼마만큼은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일반인들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요. 평범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생활을 한다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범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술을 너무 좋아해서 다음날 일에 지장을 준다거나 사치를 좋아하고 쇼핑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거나 종교에 심취해서 부모 형제보다는 교주님의 말씀만 듣는다거나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집 밖에 나갔다 하면 한두 달 후에 집에 돌아온다거나 찾으면 아주 많잖아요. 어떤 취미든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생활의 선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한 가지에 몰두를 하면 식구들도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과학자거나 예술가라면 멋진 발명품이나 작품이 나오겠죠. 사회에서 꼭 필요한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좋은 배우자감은 아니다. 소크라테스 부인을 악처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악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철학자라고는 하지만 아니 돈은 안 벌어오고 맨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만 한다면 어느 마누라가 좋아하겠어요. 좋은 배우자감이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하고 좋은 배우자감하고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친구랑 놀다가도 적당히 집에 돌아올 수 있고 회사 일 또는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도 적당히 미루고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미친 듯이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직원이겠지만 배우자감으로는 글쎄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 효녀들이 좋은 배우자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의 부모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지나쳐서 자기 부모님을 너무너무 공경하는 나머지 지나친 효자 효녀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좋은 배우자는 아닌 거죠. 그것 역시도 적당히 선을 지키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입니다. 내 부모님은 여기까지, 내 배우자한테는 여기까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지켜야 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너무 씀씀이가 헤프면 안 되듯이 수입과 지출의 선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감입니다. 배우자의 집안에 돈이 많은 건 돈이 없는 것보단 좋은 거죠. 그러나 배우자가 배우자의 부모님께 물려받은 돈을 핸들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예요. 큰 돈을 물려받고 몽땅 다 탕진해버리는 사람 꽤 많이 봤거든요. 살다 보면 아주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역경이 오게 됩니다. 상대의 재산, 학벌, 명예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나의 배우자가 나와 함께
앞으로 언젠가 올 수도 있는 힘든 일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겠다 하는 둘만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계산기로 때리는 게 나중에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가만 있어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오니까 쟤는 이만큼 가지고 올 거야. 응,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도 오래 살다 보면 본색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결국은 저걸 그냥 확 견디기 힘든 시기가 오게 되는데 애정이 없이 계산 때리고 한 결혼은 힘든 시기를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애정과 믿음이 뒷받침돼야 한다.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정말 정말 당연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애정은 있는데 믿음이 좀 안 간다. 이거 좀 불안합니다. 뭐 몇 년 동안 오래 사귀었는데 그냥 결혼하지 뭐. 결국 그렇게 결혼으로 밀어붙였다가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정말 특이한 사람과 결혼하는 나도 특이한 사람이다. 이거 아주 괜찮은 커플이에요. 부부가 함께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하느라 몇 년씩 바다에 떠 있는 부부도 있고 둘이 함께 에베레스트 같은 산에 등반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이한 부류의 사람이라도 공통점이 있는 부부라서 코드를 맞출 수 있다면 정말 환상적인 부부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한 사람만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멀리 멀리 돌아다니고 한쪽은 매일 일하며 집에 있어야 한다면 어딘가 많이 부족한 관계의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부모님의 영향이 무척 컸잖아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만들어진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나 성품이 만들어지니까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제2의 성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성품도 바뀌기 때문에 결혼할 배우자가 즉 성인이 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축이 된다고 보거든요. 한쪽이 너무 능력이 없으면 나머지 한쪽이 과잉 책임감을 갖는다거나 소리 지르는 배우자와 살다 보면 한쪽은 노이로제가 걸린다거나 몸이 아픈 배우자와 살다 보면 가족 모두가 우울해진다거나 그만큼 우리의 삶은 배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너무나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만 보면 주변에 친구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그런 사람은 그냥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은 시소 같아요. 한쪽이 극성 맞으면 한쪽이 좀 느긋해야 하고 한쪽이 활달하면 한쪽은 내면을 좀 챙겨야 하고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자유로운 영혼이면 시소가 계속 같은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면 상대는 그 자유로운 영혼을 지켜주려고 구두 밑창 다 떨어지거든요. 시소는 매번 이쪽이 올라갔다 저쪽이 올라갔다 이게 번갈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한쪽만 매일 자유롭고 매일 놀고 한쪽은 매일 일하고 뒤치다꺼리하고 오래도록 한쪽으로 치우쳐진 시소처럼 불공평한 삶을 살다 보면 불행한 결혼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말에 제가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 통계에는 10대나 20대는 거의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라이브를 하는 중에 20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나이가 되면 대충 그림이 나오지만 젊은 20대들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20대에도 누가 이런 걸 알려줬다면 나에게도 도움이 됐겠구나. 그냥 인생 선배의 입장에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해 봤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조금 더 현명한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라이브를 처음 했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라이브 채팅이 올라오는데 솔직히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놓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큰 TV로 70인치로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요한님 저한테 인사해 주셨는데 제가 마냥 씹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복 그레이스 이분도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답을 못 드렸어요. 라이브 채팅을 제가 빨리빨리 읽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돋보기를 쓰고라도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항상 건강한 하루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